어떤 영상일까 궁금하지? 궁금해 궁금해 궁금 궁금 궁금해. 봐봐. 응, 갔다 왔는데. 응. 장태리, 장태리야 이러지 맨날 먹을래? 왜 이러지? 태리 골고루쟁이라지. 아주 이것저것 아주 그냥. 궁금하다 봐. 엄마 응. 응. 하여튼 등 뽀뽀하세요. 등 뽀뽀. 등 뽀뽀하세요. 등 저기 벽에 붙이세요.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마시고. 아니 아니 거기 뽀뽀하지 말고 등 등이랑 벽이랑 뽀뽀하라고. 여기 이렇게 등 돼. 등에 붙여. 여기 등에 붙여. 자, 이렇게 봐봐. 언니가 이렇게 좀 붙여. 아, 뭐야, 그냥. 봐봐, 이거 누구야? 몰라. 누구야? 몰라. 몰라? 응. 엄마는 보고 해리 같았는데. 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 응. WS창이라는 분이. 우와. 왜? 웬 ABC 단어대로 붙여있어. 어. WS창님이 응. 사탕봉을 응. 능숙하게 다루는 걸 보니 해리는 사탕 요정이 확실함. 해리가 진짜 사탕 요정이라고 생각하나 봐. 대답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진짜 사탕 요정인지 말해달래. 저는 사탕 요정이 아니라 장혜리라는 어린이에요. 사탕 요정 같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고 그 다음에 망치 이렇게 시장에 망치 같은 이 사탕 봉 같은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안에 사탕이 있는 거 하나 꼽아서 콜라 맛으로 정해서 먹었죠. 아 그럼 사탕 요정이 아니었군요. 이제 솔직히 고백해. 사탕 요정 아니라고. 장혜리라고. 장혜리야. 사탕 요정 아니에요. 저는 해리예요. 분이 해리가 이랬잖아. 해리 테리가 그랬잖아. 화이트데이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세요 했잖아. 그랬더니 그래라는 분이 해리 테리 그래라는 뭐? 어 이름이 그래야. 와. 이름이 그래야. 해리는 그래? 그래라는 분이 해리 테리도 즐거운 화이트데이 되세요. 사탕 먹고 치카치카도 잊지 말고요. 이렇게 써놨네. 고맙습니다. 많이 행복하게 지내세요. 화이트데이 꼭 잊지 마세요. 하트 한 거야? 다시 하트 한번 해줘. 어떻게 희한하게 하트 했는데? 이름이 좀 무서워. 뭔데? 청상어. 청상어? 어, 빠밤. 어. 이름이 청상어야. 청이. 빵빵. 총 말고 청. 청바지 할 때 청. 응, 맞아. 청상어. 그분이 이 삼촌은 혜리가 너무 좋구나 써놓으셨네. 그리고 하트를 세 개나 남기셨어. 응. 저도 하트 드리겠습니다. 똑같이 세 개 준 거야? 응. 하나 더 줘. 다른 하트 줘야지. 뭐야 그게? 뿅. 뿅. 너가 웃으면 입이 하트가 돼. 너 웃어봐. 아니 그럼 입 벌리고 웃어봐. 웃어. VVW님이 이름이 VVW야. 발음 해봐. VVW. 와 ABCD만 있네. 응. VVW. 그분이 말도 잘해 해리. 그러네. 전 어린이니까 그렇죠. 아 그래. 애기면 말을 잘 못하는데 어린이라서 말 잘하는구나. 손송리라는 분께서 춤추향 노래 재밌어요. 그래. 고맙습니다. 근데 제목이 춤추향 농이 아니라 춤추향이 오겠네? 어떡하지? 제목이에요. 아 춤추향이 오겠네? 어떡하지? 제목이 엄청 기네요. 다나 파올라. 이름이 다나 파올라님이래. 외국국에서 오셨나봐. 이름이 다나 파올라라는 이름이야. 영어로. 엄마 해석해보니까 오늘 생일인데
영상 선물 받았다. 해리테리 영상이 선물이래. 너무 기분 좋대. 생일이었대. 해리 맞네. 해리가 그랬잖아. 화이트데이 3월 14일 무슨 날일까 했더니 생일 그랬잖아. 맞네. 다나 파울러님 생일이었네. 그러네. 응. 그러냐. 해리가 어떻게 정답을 맞췄네. 다나 파울러님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자. 다나 파울러님 생일 축하드려요. 다나 파울라. 다나 파울라님 생일 축하드려요. 하트 하나 드리고. 뿅뿅뿅뿅. 카우보이라는 분이. 카우보이? 응, 카우보이 볼까? 카우보이? 응, 어떻게 그렇지? 카우보이? 맞아, 말 타고 다니는 사람. 남주로 말해봐, 그러면. 어? 남주로 말해. 카우보이님이. 방 선생님 작사 작곡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네요. 그러네. 이거 뭐라고 무슨 뜻이야? 방 선생님이라고 선생님이라 부르네. 방 선생님 유명하네. 방 선생님 작사 작곡 실력은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하네요라고 하는데 무슨 뜻일까? 엄마한테 댓글 남는 거일까? 아니야.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해리한테. 방 선생님, 방 선생님이니까 해리지. 해리 방글이잖아. 일취월장이라는 말이 뭘까? 일취월장 뭐냐? 무슨 뜻일 것 같아? 갈수록 수준이 높아진대. 왜 높아? 응? 수준이 아주 너무너무 더 잘해진대. 점점. 근데 카우보이. 응. 카우보이 사람은 더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어. 카우보이님, 저는 카우보이가 아니라 집에 살고 있는 어린이에요. 그리고 제 노래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디오니 소스님. 안녕하세요. 어 그런가? 디오니 소스님이 아가들 손에 풀을 들고 있으니까 귀여운 토끼 같네. 근데 맛은 없지? 아저씨도 그래. 방 선생님의 충치 잔소리 잘 들었어요. 또 방 선생님. 또. 유명한가 봐, 방 선생님으로. 저는 방 선생님이 아니에요. 해트TV 해리예요. 근데 너무 교훈을 많이 남겨주셔서 거기 댓글에 선생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리고 그리고 뭐를 꺼내놨지? 응? 아, 토끼가 아니에요, 전. 장애리 어린이 사람이에요. 아, 토끼인 줄 알았나 봐, 풀을 뜯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손에 들고 있던 건 풀이 아니라 어떤 배추예요. 근데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배추라고 했죠. 풀떼기였나봐. 풀떼기. 풀떼기가 풀이 아니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먹는 거예요. 네. 하나 둘 셋. 개큰 연가리여서 감사합니다. 화이트데이 잘 보내세요. 내일 오늘 지났어. 화이트데이 이제 곧 있으면 지나. 다음에 무슨 데이 이게? 화이트데이 다음에 짜장데이야. 뭐야? 진짜로? 진짜? 그 매월 14일마다 무슨 데이라고 무슨 기념일이 있거든? 짜장. 어 원래 2월 14일은 발렌타인이가 발렌타인데이가. 어, 여자가 남자한테 초콜릿을 주는 거였고 화이트데이 3월 14일은 남자가 여자한테 사탕 사주는 날이었잖아. 네. 발렌타인데이 날 초콜릿 못 받거나 화이트데이 때 사탕 못 받은 친구들은 4월 14일에 짜장면 먹는 거야. 나 짜장면 먹으려. 왜냐면 초콜릿 못 받아. 아니 사탕 받으면 사탕 받았으면 괜찮아. 안 먹어도 돼. 나 초콜릿 받고 싶었단 말이야. 화이트데이는 발렌타인데이는 여자가 남자한테 주는 거야. 혜리는 여자잖아. 근데 아빠한테 주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주는지 몰랐잖아. 그래서 내가 그 사탕 가게에 간다고 그런 거야. 언제 그래? 아 그건 오늘이고 이거 발렌타인데이는 예전이거든. 짜장면 데이 때는 혜리는 안 먹어도 돼. 빨리 먹을 거야. 나 짜장면 좋아한단 말이야. 땅이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카요 보이니 그럼 내 진짜 말 잘 키우고 있어요? 안녕. 여주민 가야 돼. 말 잘.